이제 오늘로써 이 상복은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동지들과 함께 힘 맞잡고 진군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울음이 아니라,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니라, 투쟁으로 저 청와대를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반드시 투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숨을 쉬고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똑바로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슬픔을 넘어, 추모를 넘어야겠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22명 죽음 앞에 학살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습니다. 이 죽음의 살인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들 앞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고 싸워야겠습니다. 정리해고의 칼끝을 움켜줍시다. 그 칼끝을 학살자들의 목 끝으로 돌려세웁시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우리가 희망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죽음을 넘어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쌍용차 정리하고 희생자 22명의 넋을 위로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부터 쌍용차 범추위를 쌍용차 범대위로 개편하여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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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인 진압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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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회계 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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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희생자 명예 회복과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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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